정리됐으면 우리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가볼게요. 자, 제목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원급 부정문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원급 부정문. 자, 원급 부정문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 원급의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아까 as 여기 원급 as 이렇게 적었죠. as 원급 as. 자,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원급은 그냥 쉬워요. 동사 뒤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될까요? 네, not을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as가 부정문일 때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so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부정문일 때는 so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너 이제 외워야 될 거 되게 많잖아, 이런 문법들을. 그러니까 답은 하나인 거야. 내가 외워놓아서 열심히 개념을 하면 그게 이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한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고, 지금 편하잖아. 아, 난 지금 모르겠고 막 안 외우고 그냥 고등학교 가서 열 개로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는 알지 너희, 영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공부 잘하는 애들, 너희 어떤 애들은 부러워하기도 하잖아. 그 애들은 지금 열심히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놀 때 걔네들은 외워서 이제 시간 투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안 늦었거든?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1년을 잘 보내야 쌤 이거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담아서 하는 말이거든? 내년에 더 편할 수 있고 고등학교 생활을 또 잘 보내야 앞으로 20대가 좀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쌤이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 자, 여기 요거는 이제 부정문이 아니야. 너희 보고 이제 바꿔보라 그럴 건데. 자, 제목에 I라고 먼저 적어볼까? 나는 run 뜁니다. 어떻게 뛸까요? 자, as fast as he. 그만큼 빨리 뜁니다. 사실 여기에 히라 적어도 되고 힘이라고 적어도 되거든.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데 주격 적어도 되고 목적격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 일단 비교 대상은 나랑 그가 되고. 자, 근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 사실은 뒤에 하나가 더 필요하지. 남겨둘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run이라는 거는 우리 2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왔지? 부사가 이렇게 나왔죠.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나는 뛴다. 빠르게. 누구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자, 그럼 비교 대상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뛰는 거? 누가 뛰는 거? 그가 뛰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는 그대로 비동사, 대동사 쓸 수 있는데 일반 동사는 두 더지 쓰거든? 여기 두 더즈 디드. 자, 그럼 이 차이점. 현재 두 더즈는 디드는 과거. 그러면 현재 안에서도 더즈는 뭐다? 3인칭 단수 이렇게 쓰인다. 자, 그러면 여기 히니까 뭘 적어야 될까? 여기 더즈를 적어줘야 돼. 그러면 나는 뜁니다. 빠르게. 누구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지난 아까 배웠던 거 쌤이 잠깐 응용해 본 거고 요거를 우리가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부정문.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뭐를 부정해 줘야 될까요? 동사를 부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너 잠깐 이렇게 적는 건 아니지? I'll not run을 적는다든지 I run not as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럼 이제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고슬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지금 뜨끔한 사람 있는 거 아이가? I not run 적으려고 했는데 아니면 I run not 적으려고 했는데 약간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run이라는 건 우리 일반 동사죠.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I don't run. 비동사는 뭐 그냥 뒤에 뭐 is나 are이나 was, were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지만 I don't run.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as를 적어도 되는데 so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 fast,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뒤에 he does. 나는 빠르게 뛰지 않, 난 뛰지 않습니다. 빠르게. 누구만큼이나 그가 하는 것만큼이나. 나는 빠르게 뛰지 않습니다. 그가 뛰는 것만큼이나.
얘들아, 그러면 이런 원급의 부정 같은 경우는 비교급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누가 더 빨리 뛴단 말일까? 나는 빠르게 뛰지 않는데 그보다 그만큼이야. 그럼 누가 더 빨리 뛰는 거야? 그가 더 빨리 뛰는 거지. 좀더 응용 한번 가볼까? 자, 여기 그가 더 빨리 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e. 그 다음에 동사는 runs. 붙여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뭐 비교급 너희 알잖아. Faster. Then 뒤에 오늘 제대로 응용하는데 나는 그는 뜁니다. Faster. Then 누구보다? 내가 뛰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 I라고 적어야 되지만 내가 뛰는 거. 뛰다 run 적기에는 여기 run 동사 두개 반복되네. 대동사 써야지. 자, 뭘 써야 될까? 현재이고 3인칭 단수는 가 아니니까 I do. 얘가 적다. 됐어요? 자, I don't run so fast as he does. 여기서 위에 거는 그만큼 둘다 똑같이 뛴다는 거고 밑에 거는 나는 그가 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지 않는다니까 그가 더 빨리 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급의 부정은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 여기 적어 놓을게요. 원급 부정. 얘 뭘로 바뀌었다? 비교급으로 바뀌었다. 비교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두개더 남았거든요. 자, 여기 원급 기본적인 거 하나 했었고, 항상 원급에 부정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 밑에 적어볼까요? 자, 배수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배수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 배수라는 건몇 배를 나타내느냐를 가리키는 건데, 일단은 너희 곱하기 수학 잘하니까, 한배 같은 경우는 뭐 똑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런 걸 이제 나타냈을 때 쓰는 건데, 자, 똑같아.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가면은 그 도표에 잘 나오거든. 이번에 답이었을 걸 선생님이 풀이해준 거. 뭐 이것은 뭐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에 세 배이다. 뭐, 네 배이다. 근데 세 배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답이 두 배였나? 아마 그랬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배수사를 쓰는 거는 아주 쉬워요. 배수사를 그냥 앞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어디 앞에다가? as 원급이죠. 앞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 두 배일 때는 어떻게 적나요? twice. 요새 뭐 two times 적는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ree times. 자, 네 배는? four times.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배수사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 as 원급 as 적어주면 돼요. 그 뒤에 나머지도 비교 대상 적어줘야 되지? 앞에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 그가 요거 똑같이 적을 수 있어. 나는 런 뜁니다. 세배더 빠르게 뜁니다. 그러면 그런 건 없겠지만 우사인 볼트도 그렇게 세 배는 못 뛰겠지만 어쨌든 I run 세 배니까 three times. as fast as he does.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여기 거는, 해석을 잘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요 문제가 맞냐 틀렸냐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거기 예시 B번 조금 보고 이제 마지막 거 설명 못 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의 예문 3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he practices. 자, 그는 연습을 합니다. three times, 세 배나, as much, 많이, 뭐만큼이나, as before, 전에만큼, 전에보다 더세 배나 더 많이 한대. 쌤, 그러면 여기에 before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he practice가 생략된 거지. practiced가 되겠네? 왜냐면, 전에 그가 연습했던 거, 지금 하는 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주어 동사가 반복되니까, 우리 생략돼도 알수 있잖아. 그가 전보다 더 많이 연습해. 그러면 전에 연습했던 거 그가 되지. 뭐 유령이 되겠니?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 before 앞에 생략된 거는 he practiced 과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거기 much 같은 경우에는 부사예요. I love you so much 할때 거기 much처럼 동사를 보내주는. 그래서 practice이기 때문에 much 부사가 왔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I will never be half as cool as this guy. 자, 여기서 cool은 시원함이 아니라 멋진이라는 뜻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be 체크해볼까? be 동사니까 거기 cool 형용사가 왔고, 자, 비교 대상은 I랑 this guy, 나랑 이 남자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는 절대 help가 없으면 그만큼 멋진한데 help가 들어가 있죠. 그의 반만큼도 멋지지 못할 거다. 그럼 누가 더 멋지단 말일까요? 그 남자가 더 멋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밑에 예문 별표네요. 위에 거 너무 쉬웠지? 자, children spend twice as much time watching TV as they do reading. 너희 만약에 이거 고등학교에서 영장 나오면 할 수 있겠나? 이런 게 나오는데 언제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은 뭐냐 얘들아? 자, spend 체크해보고, 자, much time 밑에 시간, 그 다음에 watching에다가 ing, spend 시간 ing 무슨 뜻이었을까?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었지. 자,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을 하나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much time, 여기서는 이제 much가 그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쵸? 왜 우리 many, much 비교급 얘들이랑 같은 거 알고 있지? 한번 적어볼까? many랑 much랑 많은, 여기 보면 둘 다 이제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지. 뒤에 more, 그 다음에 most. 그럼 얘가 이제 형용사로 쓰였단 말이고, 뒤에 어떤 명사가 오겠죠.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many, much, 더 명사하다, 가장 명사한 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거기에 한번 볼게. 비교 대상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아이들이 시간을 TV 보는데 보내는 시간,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들은 아이들이 되겠죠? 애들이 책 읽는데 보내는 시간,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아이들이 TV 보는데 보내는 시간이랑 아이들이 책 읽는데 보내는 시간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보면 TV 보는데 트와이스 두 배나 더 보낸다 그러니까 애들이 TV를 더 많이 보네요. 자, 그럼 여기서 as, much time, as 사이에 거기 트와이스 배수사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much time watching TV, 훨씬 더 많은 시간을 TV 보는데 보낸다. 뭐만큼? 대인은 아이들. 자, 두 체크할까? 대동사. 여기 대동사는 뭘 받을까? spend를 받겠죠. 그래서 spend reading. 아이들이 책 읽는데 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두고 비교하는 거야. TV 보는 거, 책 읽는 거. 이런 게 고등학교 주관식에 나옵니다. 작년인가? 상원 고등학교에서 이거 나와서 쌤도 사실 되게 많이 당황을 했거든. 너희가 그 문제 푸는 도표 문제 있잖아. 그런 건 이제 솔직히 시험 범위 잘 안 들어가거든? 근데 완전 반전이었잖아. 그게 이제 도표를 딱 주어지고, 예를 들어 이게 뭐 5번이었다. 5번을 쭉 빈칸을 비워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spend, much, 그 다음에 watch, do, 뭐 read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동사들을 주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음 도표에 맞게, 그러니까 말이 맞게끔 채워놓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썼어야 되는 거지. 난리 났었지. 그때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고 점수도 낮았거든. 왜냐하면 이 점수에 부분 점수가 없었거든. 한계가 거의 막 5점, 7점, 10점씩 되니까 이걸 쓰는데 애들이 children spend, 그 다음에 뭐 much time, 그 다음에 이까지 막 적다가 근데 대수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거 특히 day to reading 이 부분에서 do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애들이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watch랑 read 있으면 이제 ing 바꿔야 되잖아. spend 시간 ing. 게다가 do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사니까 이걸 이제 모르는 거야 애들이. 아까 쌤이 항상 얘기했지. 비교 대상이 같아야 돼. 얘 어디 가야 돼?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뭐 they did 막 적어놓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벌써 이제 고등학교 안 가고 싶은 친구들 생기지. 막 이 정도 영장은 할 수 있어야 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래머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spend 시간 ing, 동명사 표현 알고 있어야 되고 배수사의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급에서 이렇게 대동사들이 쓰인다라는 것까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칠판 잠깐만 지우고 이제 바로 이어서 그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하도록 할게. 자, 거기 너희는 필기 거기 밑에 이어서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어서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원급에서 이제 기본적인 원급 표현 했었고요. 원급 나타내는 거 중요한 거 빨간 색깔 두 개 해줬다. 비교 대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된다. 형용사 붙였을 때 뭘 써야 될까? 동사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원급에 부정. 긍정 있으면 부정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배수사. 그리고 오늘 할 거 하나 마지막. 밑에 계속 적으면 돼요. 자, as,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자, 그 다음에 as. 자, 지금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뒤에 possible. 어우, 많이 들어봤다, 맞지? as, 원급, as, possible. 가능한? 여기 possible이니까 가능한? 뭐뭐 하게? 라는 뜻으로 쓰이죠. 한번 적어볼게요. 가능한? 뭐뭐 하게? 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possible은 두 단어로 바꿔 적을 수가 있어요. 뭐랑 뭘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주어 can이나 그 다음에 주어 과거면 could로. 왜냐면 가능한 뭐뭐 하게잖아. 그치? 주어가 can, could가 가능하다지. 가능한 할 수 있게.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책의 예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책의 예문에. 자, 첫 번째 예문에 보면 call me, 명령문이죠. 나한테 전화해라. 아니면 text me back, 나한테 다시 문자해라. as soon, 빠르게. as possible, 가능한. 자, 그러면 여기서 soon 한번 체크해볼까? 자, soon이 지금 앞에 동사들 보면 명령문이지만 call이랑 text라는 동사죠. 얘는 이형식 동사가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사가 와야 되는 거 정답이고, 자, possible 밑줄 얘를 두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쌤, 거기 보니까 주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 있죠. 주어 없는데 지금 답에 보니까 막 you 적혀져 있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 명령문은 누굴까? 상대방이겠지. 야, 나한테 전화하고 문자 좀 빨리 해. 누가 빨리 해야 될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너희 숙제 좀 제때제때 빨리 보내. 그러면 누가 보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명령문의 주어는 you가 생략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듣기 숙제, 온라인 숙제 좀 밀린 사람들 있잖아. 너 빨리, 너 빨리 좀 듣기 숙제 해. 듣기 숙제 해라. 듣기 숙제 빨리 해서 내라, 빨리. 가능한 빨리 해가지고 내라. 누가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는 you. 그 다음에 현재 시제니까 can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예문도 같이 볼게요. 자, I need to walk. 나는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as much, 많이. as possible, 가능한. 자, to keep in shape. keep in shape가 건강을 유지하다죠. 그래서 다 적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문법의 목적이 되죠. 그 말 그대로 부사인 거예요.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그냥 뒤에 갖다 적어줄 거지.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 자, much 볼까요? 얘도 이제 부사죠. 그 뒤에 동사는 work죠. 이런 동사는 뒤에 이제 이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한 빨리 나는 거울을 필요가 있었다. 그럼 누가 가능하냐? 주어 나와있지? I지. I can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마지막에 I try to be as positive as possible. 자, 나는 노력했다. be as possible. 긍정적이려고. as possible. 가능한. 자, 그러면 거기 be 체크해볼까? be. 자, be 동사는 선생님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 그치? 형용사 와있지? positively. ly 안 와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거기 possible 이제 뒤에 주어 can, could로 바꿀 수 있는데 나는 가능한 긍정적이려고 노력했다. 누가 노력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지. 그럼 I를 적어주는데 얘들아. 자, tried 체크해볼까? 시제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래서 could까지 적어주면 돼요. 자, 오늘 배웠던 걸 내가 백지에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할 수 있으면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다. 이거는 진짜 공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혼자 중얼중얼거려 연습장.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웠던 거 만약에 이제 총 정리를 하면 원급. 이제 원급의 기본적인 형태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색깔로 쌤 두 개 중요한 거 해놨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부정문. 자, 그 다음에 배수사. 자, 그 다음에 as 원급 as 거기 as possible 들어가.
쌤이 만약에 딱 이렇게 해놓으면 너에게 다 채워놓을 수 있어요. 다. 딱 해놓으면 형태는 이렇게 너희가 말로 하는 거지? as 형용사, 부사, as고 뭐 ab 형태는 같아야 되고 여기 동사가 뭐 왔을 때 형용사 쓰더라. 자, 부정이면 as 앞에 쓰고 여기 as가 so로 바뀐다. 배수사, 위치, 자, possible 이두 단어로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너희가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힘들고 지금 힘든 게 맞대더라. 고등학교 가서 힘들면 답이 없다. 고등학교 가서 영어 힘들고 성적 올라야 되는데 모를 순 있지만 정말 정말 힘들고 답이 없다라는 거. 지금 너희 시간 많고 뭐 늘어지게 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생각의 차이인 거지. 지금도 얘들아 공부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한대요. 여러분 애들 보면. 자, 우리 분사 파트 앞에 액추얼 테스트 숙제에서 오고요. 자, 79쪽. 요거 숙제, 워크북도 여기 해당하는 거 숙제 해오면 되고, 다음 시간에 비교급과 관련된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조금 길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정리해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